청와대가 주사파라고? 이런 씨. 아, 박지원이 빨갱이야? 어? 광주 안디옥교의 교회? 상무동에 있어? 뭐 박영호 담임 목사? 안디옥교회? 어? 어 이거 오마니스 어 청와대 어? 이거 오마니스 보도예요? 어. 어. 오마니스 보도야? 어. 주사파 청와대. 어, 박지원은 빨갱이? 어, 대면 예배 강행. 아주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있구만. 어? 에휴.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 응? 어, 성경엔 우파만 있고 좌파가 없다. 광주 안디옥교회는 1982년도 어, 막 신학학기를 마친 천연생 전도사가 어? 어, 교회 간판도 없이 두 명의 여성 신도와 함께 시작한 개척교회입니다. 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안디옥교회를 어, 궁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많은 영혼들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어? 어, 광주의 대면 예배 목사 코로나 걸리면 뭐가 무섭냐? 아니 코로나가 걸리는데 뭐가 무섭냐고? 아니 근데 어떻게 어, 빛골 광주 응? 네? 민주화의 성지 저런데 저런 게 저런 교회가 있지? 하긴 요번에 보니까 어, 저 8.15 집회 어, 호남 쪽에서도 꽤 많이 올라왔어요. 어? 꽤 많이 올라왔어. 버스 대절해가지고 참나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래. 어? 어, 껄핏하면 정부 비방. 어, 이게 지금 어, 박아무개 담임 목사, 아 이게 실명을 쓰지. 어? 8월 16일 예배에서 지금도 이 나라, 이 민족이 한국 교회가 어둠 가운데 있다. 어, 여러분의 삶의 어둠에 있다 하더라도 어두운 만큼 동이 틀 시간이 가까운 줄 어? 아, 믿으시기 바란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어두운 상황에 있었다. 어둠을 사라지게 할 빛이 임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 8월 1일 예배. 주사파 공산당 간첩 어이구야 어? 아, 주사파가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아,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완전히 무장한 사람이다. 아, 그들이 청와대에 들어있고 어, 정권을 장악하고 제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고 갔다. 청와대가 지금 주사파 소굴이래. 어? 아, 박지원 국정원장 어? 부친은 독립유공자 박종식이다. 응? 어. 1988년 평민당 공천 과정에서 부친 관련 음해 문건이 나돌았다. 그리고 저 부친을 갖다 빨갱이라는 거래요. 어? 그러면서 안디옥교회 여기서 어? 뭐라고 얘기해? 김정은은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어? 사람의 그런 꼬로 어? 그런 사람이 국정원장이요. 어? 간첩을 잡을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간첩 대장이라니. 박지원이 간첩 대장이래. 어 이거 당장 저 안디옥교회 저거 어? 어, 국가보안법으로 다들 박살 내버려야 돼. 어디다 지금 국정원장을 갖다가 지금 빨갱이라고, 어? 아유, 예. 아유.